안녕하세요. 다차자 누수TV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누수탐지 현장은 인천 계양구 효성동에 있는 빌라 누수 현장입니다. 제가 여기도 지금 옆에 가까운 빌라 누수 현장에서 예전에 제가 세번 누수 공사를 해드렸던 그집 사모님께서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3층을 방문하게 됐는데,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지금 이 집에서 누수가 되는 게 아니라 4층에서 누수가 돼 가지고 피해를 입은 누수 현장입니다. 피해 현장인데, 그래서 일단은 이 집은 피해 현장만 상황만 확인을 하고 4층에 올라가서 누수 점검을 하고 탐지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디? 이게 어제 저녁부터 그런 거예요, 이게. 어제 저녁이요? 예. 근데 위에 집에는 얘기해 보셨어요? 위에 집에 올라갔는데, 위에 집에는 여기하고 구조가 좀 똑같잖아요. 4층이 저쪽은 넓던데요? 저쪽 같은 경우는 한 층에 세집 있었던 것 같고, 위에 집은 4층이 제일 꼭대기잖아요. 예. 거기는 두 집으로 돼 있었는데. 구조가 똑같나요? 예. 이거는 윗집에다 얘기하셔야지. 보통은 아랫집에서 연락을 주시면은 안 가요. 이게 더 심해지는데? 물이 갑자기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위에다가. 예, 얼른 얘기하셔서 조치하셔야 돼요. 그럼 지금 올라갔다가 한번 물어볼까요? 뭐, 예, 확인해서 뭐 점검해가지고 탐지하실 거면은. 그러게, 아니, 아저씨 계실 때 물어봐야지. 그래서 또 따로. 보실래요? 예. 이쪽에 예. 물이 여기 보시면은 약간 여기 사이 타일 틈새에서 물이 올라와요. 예? 올라오는 게 보이죠? 얘가 아니라 예, 이거가 문제가 아니고 바닥에서 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저 바닥에서 그냥 올라오는 게 아니라 예. 다른 쪽에서 물이 저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쪽으로 올 수도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예. 탐지를 해봐야 정확하게 알 수. 여기 보면 물이 계속 솟구치잖아요. 예. 이 부재 물이 보이죠? 내가 다 이거 잠은 났거든요. 예. 다 내가 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좀 오래됐어요. 예. 여기가 주변에가 이게 젖어 있어요. 예. 네, 약간 이끼처럼도 끼고 예. 좀 오래된 거예요, 이거. 예. 아. 바닥에서 물이 계속 올라오잖아, 지금 예. 저기. 예. 저 돌아가죠. 돌아가죠. 파란색 별침 돌아가잖아요. 예.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럼 옥경. 새는 거죠. 이런. 어디서 샌다는 거죠. 원래 가만히 멈춰 있어야 돼요. 예. 급수 밸브를 잠그고 누수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온수 밸브를 잠그니까 계량기가 멈춰 있습니다. 아까 바닥에서 물이 올라왔잖아요. 예. 그거 잠그니까, 온수 잠그니까 안 올라오잖아요. 그죠? 예. 딱 며칠가 되죠? 예. 예. 뜨시물 쪽에 생기. 이 지금 배관 저거 밸브 잠근 거는 찬물이고요. 예. 이쪽에 지금 연결한 게 온수예요. 뜨거운 물 라인. 예. 근데 여기 보면은 게이지가 점점 낮아지죠. 3.17, 3.05. 엄청 많이 새는데요? 엄청 많이 새요. 그래요? 저도 여기서 보셔가지고 한번 굉장히 했죠. 여기서. 여기가 저거 뜨던데 다 뜨였어요. 이렇게, 저 이렇게 벽창 넘어서 이렇게 물이 떨어져가지고. 근데 이제는 이 집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들 거야, 이제. 저도 여기가 몇년 돼서 그때 나와가지고 그때.
좋은 게 한 10년 좀 됐던가요? 저도 이거 제가 첫 번째 2주짜리니까 누가 그때부터 우르르 다 들어오기 시작했으니까 여기 처음에 산때 주인이 들어 살았나 봐. 아, 그 몰라요. 10원이었다가 내놓고 저 아파트 사가지고 여기 세산하는데 우리가 이제 저기 하고 집을 사. 전세 집으로 이쪽에 잠깐만요. 예. 탐지해 보니까 요 밑에 예. 저기 세면기 밑에 쪽에 예. 그쪽에서 새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세면기 밑에 받침대 빼내고 예. 예. 바닥 깨가지고 수리를 예. 하셔야 돼. 아, 오이는 거기에요? 네, 거기서 새는 거. 아. 이제 수리하셨다 그랬잖아요. 보일러. 보일러. 그런 상태예요. 새는 거는 정확하게 확인됐어요. 아, 그러니까 네. 이제 지금 여기 이제 수리하고 이제 다른 데 새는지 안 새는지 보는 거예요. 다른 데 더 새는 데가 있는지. 압력이 변화가 없잖아요. 4.60. 아까 전에 엄청 샜거든요.